아재가 알려주는 고전 애천 Three Coin in the Fountain. 2020년 3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최상급 단계인 심각 단계로 범국가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이 한참이다 보니 거리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어나고 있는데도 집에만 콕 처박혀 있어야 해서 엄청 답답하지. 그래서 아재가 경치가 너무나 이쁜 영화 한 편을 알려줄게. 바로 1954년도 작품인 Three Coin in the Fountain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애천이라고 했어. 고전 영화들 제목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장면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영화도 영화를 보고 나면 제목이 아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야. 영화의 배경은 전반적으로 로마가 나오고 중간에 베니스를 쭉 한번 훑고 지나간 다음 아주 잠깐 바티칸 시티를 보여주는데 로마하면 1953년도 작품 로마의 휴일이 생각날 거야. 물론 로마의 휴일도 로마의 명소가 구석구석 잘 나오는데 이 영화는 포스터에서도 있듯이 시네마스코프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처음 오프닝 때부터 로마의 명소를 총 천연색 와일드 화면으로 구석구석 보이죠. 영화가 시작하면서 주제가인 Three Coin in the Fountain이 흘러나오면서 로마에 있는 아름다운 문서들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관광 홍보 영상처럼 나오는데 로마의 휴일에서 봤던 로마하고는 또 다른 매력의 로마를 보여줘. 아 진짜 이뻐. 중반에 베니스를 보여줄 때는 진짜 막 가고 싶을 정도로 예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보여주는데 아 최근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나왔던 장소들도 나와. 어디 나왔는지 찾아봐. 아 재밌어. 이 영화가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촬영상을 받았는데 이러니 받았구나 할 거야. 야 오스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 영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 제목을 봐. 분쇄 코인이 3개가 들어있네. 왜 3개겠어? 당근 3쌍이 나오니까 3개겠지. 안 그래? 여자 주인공 3명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신델레라처럼 되는 사랑을 꿈꿔. 근데 다들 너무 순수하고 착해. 그 당시에는 다 그런가 봐. 남자 주인공도 너무 착해. 나오는 사람 모두가 착하고 순수해. 그래서 보고 나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영화야. 내가 막 맑아져. 마음에 손세정제를 막 쳐바른 것 같아. 아 요즘에도 이런 예쁜 사랑들만 있는 영화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영화의 사랑은 진짜 거지 같잖아. 결국 만나도 거지 같고 헤어지면 더 진짜 거지 같고 에이씨. 영화에서처럼 분쇄에다 뒤돌아서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분수만 보면 장소를 불문하고 동전을 던지잖아. 아 분수 너가 고생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소원들을 동전 한 입에 들어줘야 하니 어이구. 요즘 같은 시기에 방구석에서 정말로 위험해진 이탈리아를 한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손에만 세정제 바르지 말고 마음에도 한번 발라봐. 아재가 찾아주는 고전 애천이었습니다.